28년 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다 루게릭 병에 걸린 이현종 씨.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각종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지난 2010년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검출됐고 최근까지도 독성 화학 물질로 수리 세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반도체 공장 취급 유해 화학 물질 정보를 미국에서는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 정부가 아닌 우리나라 시중은행으로 입금돼서 주한미군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나지막한 숨소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현종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MP3나 TV 같은 전자 제품을 고쳐왔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18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다 삼성 걸로 하고 뭐. 애들은 모르잖아요. 협력사가 뭔지 그냥 아빠가 삼성에 다닌다는 거. 삼성이 큰 기업인 건 아니까. 애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현종 씨는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병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면서 가세는 형편없이 기울었습니다. 드라이버 돌리고 막 이러는 게 힘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손발에 힘이 막 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던 거죠. 그날부터 최근 산재 신청할 때까지 정신없이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목발 짚고요. 휠체어 바로 앉았고 토요일날 병원을 가서 월요일날 호흡기를 했어요. 또 이게 욕창 때문에는 돼야 되고. 그녀는 남편의 산재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긴 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서비스 이런 게 삼성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가끔 그런 말 해요. LG하고 붙었다고. 이제 그러면 LG한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매우 만족, 불만족 이런 게 같이 이제 뜨는 것 같아요. 경쟁사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서로. 저희랑 이렇게 일상 대화하다가도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확 바뀌거든요. 친절 모드로. 사무실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 회사 다니기 싫다는 말을 가끔 했지만 도대체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 수리할 때 세척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 있었어? 냄새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미안할 따름이죠. 가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달래서 보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일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못한 일 별로 없는데. 이현종 씨의 루게릭 병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작업 환경에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강동묵 교수는 이현종 씨에게 루게릭 병 가족력이 없는 데다 오랜 기간 전자파와 납,
그리고 유기용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내근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예. 그 계속 이제 그 기류를 저 전자 그 회로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걸 전원을 온 시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자 기장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루게릭병 자체가 원인 규명이 명확히 안 된 희귀병이라 이현종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씨가 일했던 대전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삼성전자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이른바 하청업체. 그래서 삼성은 법적으로 이 씨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이 씨의 루게릭병이 알려진 후에도 삼성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는 어떤 연락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평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건강 체질이었다는 이현종 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 가운데 희귀병에 걸린 사람은 그뿐만은 아닙니다. 백혈병, 루푸스병 등의 발병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씨가 일했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맡기려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서비스센터는 각종 전자제품을 파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깨끗한 이런 곳에서 대체 무슨 유해물질이 나올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각종 화학물질은 물론 치명적인 발암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최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찾아간 것도 그런 구조입니다. 고객 대기 장소와 수리 공간 사이에 특별한 차단막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고객을 찾는 벨 소리가 울립니다.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일합니다. 밀려오는 작업 물량을 최대한 빨리 소화해야 평가 점수도 높아지고 수당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숨쉴 틈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회로기판을 납땜하거나 수리하고 난 뒤 유기용 세척제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세척제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입니다. 특유의 냄새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0년 삼성이 내부적으로 162개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162개 센터 모두 화학물질이 법정 노출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세척물질이 아닌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치명적인 독성화학물질인 TCE입니다. 세계적인 화학물질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CHE 홈페이지에도 TCE는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적시돼 있습니다. 간 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나타났고 신장 쪽에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암, 어린이 백혈병도 관련이 있고요. 브레인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자궁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호지킨스 림프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신장암이 스트롱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TCE 같은 물질 안 쓰게 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는 특별관리물질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시작되고 있어서 대기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법을 아는 기업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려고 하는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 삼성의 내부 문건에 당사 세척의 기준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독성물질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든 용기 표면에는 눈에 심한 자극, 호흡기계 자극, 태아 또는 생식 능력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최근까지도 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독성, 급성이나 만성 독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급 정도?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이소프로필 알코올 대신 친환경 세척제로 알려진 BCS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수리 엔지니어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리 엔지니어들의 사용자는 협력업체라고 밝혀 자신들은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지금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우리 직원 아니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거죠. 뭐 산재라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 뭐 최저임금법, 이런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각가지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형식상 도급계약 이런 간접고용으로 맺어놓으면은 원청이 그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고용을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비스센터가 유해사업장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매일 대풀이 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각종 화학물질이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은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무슨 화학물질이 얼마나 공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뉴스타파는 삼성이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반도체 관련 화학 물질 정보를 미국에서는 공개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1996년에 설립한 첫 해외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22만 평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쓰이고 있는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지역사회 알권리법은 미국 환경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역 소방서 등 비상대응기관에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폭발이나 유출사고 같은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도 이런 화학물질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뉴스타파는 텍사스 주정부에 삼성 오스틴 공장이 설립된 때부터 2012년까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자료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2005년 이후의 자료들을 메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보고한 2012년 유해화학물질 목록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기준치 이상 화학물질 56개의 이름, 고유번호, 구성성분, 보유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사업장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유독성이 익히 알려진 불산. 삼성 오스틴 공장에 320파운드, 약 145kg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인체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삼성 공장은 어떨까? 지난해 환경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 조항 때문에 시민들은 자기 집 근처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국민에게는 영업비밀인 정보들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삼성을 포함한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도 산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한국적인 신화입니다. 한국의 고용부나 환경부는 여전히 저는 70년대, 80년대 개발시대의 논리. 그래서 시민이 좀 죽거나 양보를 해도 우선은 기업 좀 살리지. 이런 신화에 여전히 갇혀있고 법의 해석 혹은 법 자체가 그런 신화에 기초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에 걸려 산재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나마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정보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조차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죠. 특히나 산재보험, 그러니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그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이 병에 걸렸는지를 노동자가 규명을 해야 인정이 되는 그러한 법제도인데 규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에는 도저히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직업병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입니다. 기업이 요청한 영업비밀 정보는 가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검사 실시 현황, 유해 위험 요인 관리 실태, 전부 비어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현황 및 점검 내용 등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했는지 여부, 재해 발생 현황까지 영업비밀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삼성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화학적인 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그 사용하는 이제 보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자기네들은 이제 그 영업상 비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냥 그 완전 그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영업비밀로 감춰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 주장을 했으면 고용노동부가 그 정보를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정말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건지 아니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이런 걸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냥 주기 싫은 정보는 비밀입니다. 이래버리면 보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설계, 재료, 장비, 인력 운영 등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진 않으며 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이라며 같은 정보를 감추는 삼성. 자칭 인류 기업의 두 얼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김재량 당시 상병이죠. 김재량 상병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까지 알려지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수사도 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당시 피고인들이죠. 지금 현재 피고인들이 증거를 은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입만 맞추면 사실상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 냉동만두 먹다가 죽은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거심에도 불구하고 김재량 상병이 그것을 알렸고요. 네, 저 밑으로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남동생인데 제 남동생이 군대 가서 이런 일 겪으면 저 눈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했는데 이렇게 그 윤일병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쉽게 세상을 떠나서 저도 참 일단 이 일로 인해서 군대가 좀 더 좋아지는 거를 지금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군대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철 PD님 되시죠?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언론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토록 강직한 제보자, 그토록 강한 탄압이 와도 자기의 그 최초 발언을 번복하지 않은 그 이 강직한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은 저로서는 언론인으로서 대단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31일 날 그때 MBC TV수첩 15주년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방송에 대한 외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희 PD수첩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할 시간이었는데 그때 최승호 PD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PD수첩 취재 결과 황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날 MBC PD수첩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딱 15일 만에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거리를 방황하고 그렇게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 아기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데 괜찮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학생들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고마웠고. 국가정보원은 국가를 보위하는 조직이지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조직이지 정권을 보위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어떻게 내부에서 정권 홍보를 합니까?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거의 20년 같았고요. 다행히 이번에 김상욱 씨는 무죄가 났고 원세훈과 대북심리전단과 전단장과 또 차장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직생활 20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상과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던 세 차례에 걸친 특진이 오늘 받은 상에 비하면 국민이 저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상이 훨씬 값집니다. 이 상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제가 살면서 다시 국민들께 또 여러분들께 과거에 이랬었노라고
라고 크게 외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제보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원래 한국이 주한미군에 준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9,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막대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분담금을 덜 받아야 하는데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챙기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 측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1월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국방부 산하 커뮤니티 뱅크에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어서 이자 수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 해 평균 2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 눈치 보며 이자수도 갈 수 없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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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방위 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미 당국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불법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국고로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자 발생 이자를 환수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미루고 있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냅니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9,200억 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시작으로 2001년 4,882억, 2011년 8,125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13조 원에 이릅니다. 반면 주한미군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4만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2004년 5천 명, 2006년에는 다시 4천 명이 줄어 현재는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았음에도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금을 3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증액을 했지만 저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고 1만 2천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을 내긴 어렵고 밖에 있는 같은 일을 하는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임금을 비교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쓰고 남은 돈, 즉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2002년 1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7,611억 원으로 76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줄었지만 올 6월 현재에도 5천억 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위비 분담금을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뱅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제보자는 달러화로만 결제가 가능한 은행 시스템의 특성상 원화로 받는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할 수도 없고 관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원화로 받을 수 없는데 계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원화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으로 바로 입금됐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측이 시중은행에 개설한 커뮤니티 뱅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 은행에는 미 커뮤니티 뱅크의 은행 계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쓰다 남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 은행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은행 관계자에게 거래 현황을 물었습니다. 거래하고 아시고 오신 건 제가 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네.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럭하게 예.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아. 그 입장이 아닙니다. 예. 하다 못해 무슨 뭐 그것들 네. 무슨 뭐 조그만 정보도 밖에 유출되면은 그게 막 신문 기사가 돼서 여러 가지가 고객 예. 정보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국고에서 네. 신한은행 이 이태원 지점으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래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말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은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소파 해설서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영리 행위는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그동안 거둔 이자 수익은 얼마나 될까? 연도별 분담금 미집행액 잔액입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곱하면 연평균 200억 원 안팎의 이자가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 국세청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도 그 자료 요구를 해본 거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은 없었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네. 못하나요? 자료 요구를? 자료 요구를 뭐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네. 모르겠지만 어떤 이슈가 되면은 네. 뭐 정식적인 그런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하면서 막대한 이자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소파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을 환송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기본적인 재원, 근본 재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같은 혈세인데 미군이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방위 분담금을 협상해놓고 그 전액을 다 주고 어떻게 쓰든지 나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주인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불했던 방위 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하죠.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재벌 3세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고성을 지르고 운행 중인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사건은 노동자를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는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조현아 부사장 사건은 아주 작은 예일 뿐입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한 곳에서는 한 달에 만 개 정도의 전자제품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호흡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고치러 온 고객들도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사고가 일어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화성지역 주민들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에게 고함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동과 노동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또는 노출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삼성의 행동, 둘 중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타파가 처음 확인한 대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화학물질 사용 내역이 한국에서 영업 비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그런 태도는 재벌 기업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하고
결국 기업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대한항공은 조혜나 부사장의 잘못으로 많은 고객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삼성 등 기업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삽니다. 국민의 불신이 곧 소비자의 불신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북한에서는 입이 뾰족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입이 뾰족하다는 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탁 말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가진 것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죠. 이 한국 사회도 같겠죠. 뾰족한 말 하는 사람 나쁘다 하겠지. 저 북에서도 네. 작가도 하고 싶었고 나 원래 그런 거 하자 했는데 북한의 사회적 풍조가 또 군사복무 해야만 남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풍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군대를 가게 된 거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 그 생각했던 길에 들어 못 서고 다른 길에 들어섰죠.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되겠죠. 다 이게 내 오늘같이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런 자리 마련되게 된 것도 그 옆에서 다 뭐 진짜 뭐 진실을 지키자는 그런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내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애로 되지 않게 지사에 되지 않게 꿈 살자고.